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의학 정보 중에 보호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피부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아지들이 고생하는 것, 네, 바로 알러지성 질환이에요. 이게 수의사들은 이 알러지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막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보호자분들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수의사들이 더 자세히 잘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치료나 진단이 더 잘 나는데 가끔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 좀 좋은 정보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알러지가 무엇인지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걸 했었잖아요. 강아지 털. 네, 강아지 털을 하면서 사람 알러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아지 알러지도 똑같습니다. 네, 세포 면역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격하는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군대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질들,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공격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알러지예요. 네. 알러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아지의 알러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음식 알러지가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 음식 알러지는 무언가 먹었는데 그 먹은 것 중에 뭔가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내 몸과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이 과민 반응하는 게 음식 알러지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알러지라는 게 있으면 알러지 안에 음식 알러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음식 알러지는 먹는 거에 의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 아토피는 우리 실생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 생활에 있는 것들, 먹는 게 아니라 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 떠다니는 것들에 의해서 과민 반응하는 것을 아토피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를 헷갈려 하세요. 이 둘의 뭐 치료법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단 방법이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금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알러지 이외에 다른 많은 피부 질병들도 있는데 피부 질병이 힘든 게 뭐냐면 진단은 다 다른데 보이는 모습은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A라는 진단, B라는 진단, C라는 진단 원인이 다 다른데 사람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다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알러지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공통점,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 그러니까 알러지성 질환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간지러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강아지들 긁거나 핥거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간지러워한다. 보통 이 간지러워하는 거, 막 몸을 긁거나 이러는 게 한 5번에서 10번 사이면, 10번도 조금 많이 잡은 거긴 한데 그 사이면 정상적인, 저희도 막 가끔 막 이렇게 긁잖아요. 아토피나 알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몸 긁듯이 정상적인 긁음으로 보고요. 그게 넘어가 버리면, 5번이 넘어도 의심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관대하게 잡아서 한 10번 정도, 하루에 10번 이상 많이 긁는 것 같다 그러면 알러지성 질환을 우선 의심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간지러워 하는데 간지러워 하는 부위가 조금 둘 다 비슷해요.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가 가장 첫 번째로 발 사이사이 발은 되게 간지러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 주변과 눈 주변, 얼굴을 많이 간지러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귀가 또 많이 간지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드랑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공통적인 곳은 마지막으로 이 사타구니,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네, 사타구니를 많이 간지러워요. 발, 얼굴 부분, 귀,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많이 간지러워하고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음식 알러지가,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를 구별할 때 음식 알러지가 항문, 똥꼬 쪽을 간지러워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아토피보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발도 간지러워하고 얼굴도 간지러워하고 가끔 보니까 눈 주위가 새빨갛고 귀가 자주 아프고 그리고 분명히 항문낭 잘 짜줬는데 똥꼬 스키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음식 알러지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 다 간지러워하는데 항문 쪽은 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라고 하면 아토피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우선 차이점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음식 알러지는 음식에 의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 아토피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에 의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음식 알러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계절성을 안 타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 사람들도 봄이나 가을, 뭐 봄 때 꽃가루 날리면 더 막 기침 많이 하고 간지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토피는 계절성을 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이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의 진단,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단이 진짜 어려워서 이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진단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조금 합쳐져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지러워하는 부위도 비슷하고 뭐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들도 딱 봤을 때 얘가 음식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알러지 사료를, 음식 알러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방법이 알러지 사료를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알러지 사료를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단의 목적으로 나온 사료가 알러지 사료예요. 알러지 사료가 약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알러지 사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알러지 사료는 가수분해 사료라는 거예요. 가수분해 사료는 뭐냐면 보통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이만한데 이게 들어가서 내 몸에서 이런 모양의 세포랑 붙어버리면 얘가 이거 저기야! 하면서 간지러움을 느끼는 물질을 막 분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이게 안 잡히게, 이게 가수분해 사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식 알러지에는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어떤 알러지 사료는 보시면 알러지에 조금 더 좋아요라고 해놓고서 그냥 뭐 오리, 연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알러지, 만약에 오리나 연어에 알러지를 보이는 아이라면 아무리 알러지 사료라고 써있더라도 먹으면 알러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수분해 사료를 먹여보시는 게 더 좋아요. 가수분해 사료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원래 추천은 두 달, 그리고 이 두 달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요. 이래서 어려워요. 두 달 동안 한 번이라도 뭐 딴 거 먹으면 망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두 달 동안 이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이 사료만 먹었더니 안 간지러워해. 그러면 이 친구는 음식 알러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료를 먹어도 간지러워해. 그러면 아토피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료 먹는 동안 중간에 뭐 고구마 주고 닭가슴살 주고 간식 주고 버리면 뭐 때문에 간지러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진단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게 알러지를 좋아지게 하는 사료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먹고 있으니까 간식 좀 주지 이런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최소 한 달은 이 알러지 사료만 먹여보면서 우리 아이가 간지러움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에 안 간지러워졌다. 안 간지러워한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음식 알러지예요.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알러지 사료를 계속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알러지를 유발하는지 찾아볼 것인가? 우리 아이가 알러지 사료만 먹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일주일에 새로운 음식 하나씩 먹여보는 거예요. 음식 알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게 무엇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중에 어떤 단백질이 가장 많이 유발할까요? 소, 돼지, 닭 순으로 알러지를 많이 보여요.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 돼지, 닭이 안 맞는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 간지러워하고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알러지로 판명이 난 아이들, 사료를 두 달 동안 먹였더니 간지러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씩 먹여보는 거예요. 소도 한번 먹여봤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 먹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씩 소를 딱 먹여봤는데 간지러워해. 와, 소에 알러지 있구나. 다음에 돼지를 먹여봤는데 안 간지러워해. 아, 돼지는 괜찮구나. 닭을 먹였는데 간지러워해. 그러면 닭은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건 되게 뭔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약간 실험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쉽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검사. 피를 뽑아서 실험실에 보내서 어떤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에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저도 이제 쉽기 때문에, 손쉽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아주 정확하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알러지가 아닌데 알러지가 있다고 검사 결과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알러지가 맞는 건 맞다고 나오는 편인데 알러지가 아닌데 결과에서는 맞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커서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검사는 무엇이냐? IDST, 인트라더말 스킨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강아지한테서 한 거예요. 털 빡빡 밀고 주사기로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조금씩 넣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이렇게 털을 밀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사바늘을 계속 이렇게, 이거 몇 개예요?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개. 지금 30개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개수에도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만 개수에도 한계가 있고, 털 다 밀고 애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한 혈액검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음식 알러지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료를 열심히 먹고 나 아무것도 안 줬어. 주워 먹지도 못하게 했고, 가족들끼리 정말 다 약속을 해서 간식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랬는데도 간지러워한다. 그러면 이제 아토피로 넘어갑니다.